구독자 여러분, 얼마 전 시골에서 배농사를 하시는 형님의 과수원을 찾았는데요. 배나무꽃이 만개를 나여 온 과수원이 백색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어 구독자님들을 위해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순백의 배나무꽃으로 삶의 활력과 녹색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출발! 식물 다큐TV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 다큐TV의 강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화의 월백하고 순백의 배나무꽃 만개라는 주제로 요즘 한창 꽃이 피고 있는 배나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배나무의 생태적 특성과 배가 제사상에 오르는 이유, 그리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속담 이야기 등 배나무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나무의 생태적 특성은 배나무는 장미과의 목본류로 주로 유라시아의 온대지방에 분포하며 크게 일본배, 중국배, 서양배의 3품종군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키는 5에서 10m에 달하고 줄기는 갈색이며 잎은 달걀 모양으로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4월 중순부터 3cm 정도의 백색으로 피는 꽃은 꽃받침과 꽃잎은 5개씩이고 수술은 여러 개에 암술은 넷에서 다섯 개로 되어 있으며 꽃턱이 발달하여 우리가 먹는 과육이 되는데 9월경부터 수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배의 품종은 10여 종이 되는데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들을 살펴보면 먼저 신고배로 1929년 일본에서 육종된 품종으로 과육이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하며 신맛이 적은 품종으로 크기가 크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색깔은 황갈색을 띠는데 배가 단단하기 때문에 상처가 잘 생기지 않으며 저장성이 뛰어나 다음 해까지 판매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배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일찍 수확을 할 수 있는 원앙배인데요. 1994년 처음 개발된 우리나라에서 육종된 품종으로 풍부한 과즙과 아삭한 식감 그리고 새콤달콤한 맛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8월 초부터 수확이 시작되는데 저장성이 떨어져 오래 보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8월 말이면 품절이 되는 품종입니다. 황금배는 신고배와 20세기 배를 교배하여 만든 품종으로 껍질은 황금색이고 과육은 연황백색으로 과육이 치밀하며 과즙이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당도가 높고 신맛이 많아 새콤달콤한 맛을 낸다고 하고 화산배는 이른 수확이 가능한 품종으로 신고배와 흡사하며 과일이 단단하고 표피가 거칠다고 합니다. 배는 85에서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알칼리성이며 탄수화물이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과일로 날로 먹거나 주스, 통조림, 잼 등으로 식용하며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있어 감기, 해소, 천식 등에 좋으며 배변과 인후작용 등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한시대부터 재배한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배에 대한 옛 문헌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농업기술서인 농정효에는 배는 성질이 달고 차며 독이 없고 폐를 윤택하게 하고 심장을 서늘하게 해주며 가래를 삭여주고 화기를 내려주며 종기의 독과 주독을 풀어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중보산림경제에는 벌에 쏘여 상처를 입었을 때 배즙을 바르면 회복이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며 지복유설에는 배이자는 나무 위에 이로움이 들어있어 이로운 과일로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배나무는 재질이 단단하고 치밀해 벼루암과 같은 전통 가구나 거문고
가야금과 같은 낫기를 만들 때 사용되었고, 야생종인 돌배나무는 재질이 무겁고 단단해 팔만대장경 목판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배는 제사나 차례상에 올라가는 과일인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배는 씨가 6개가 들어있어 지금의 장관격인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6조 판서를 의미하므로 자식들이 이러한 벼슬에 오르길 바랬다고 하며, 배의 속살은 흰색으로 우리나라 백이민족을 상징하고 순수함과 밝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배의 껍질은 노란색을 띠는데 오행의색에서 가운데의 황색이며, 우주의 중심을 나타내는 흙을 의미하고, 촘촘히 박힌 씨는 일가 친척의 단결과 화합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며, 순수, 정의, 장수, 지혜 등을 상징하여 어질고 선한 위정자나 선비를 상징한다고 하여 제사상에 배를 올린다고 합니다. 청구영원에 실린 이조넨의 다정가라는 시조에서 배나무를 소개한 시조를 알아보면,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 춘심을 자규야 알랴마는 다정도 평인양하여 잠 못들어 하느라 라는 시조인데, 해석을 해보면 하얀 백꽃에 달빛이 내려앉았고 은하수를 바라보니 시간도 한밤중인데, 배나무 가지 하나에 어린 봄기운 두견새가 알겠냐만, 정이 많은 것도 병인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라는 멋진 시조입니다. 오비일학은 까마귀요, 날비, 배나무이 떨어질 낙의 한자어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속담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 공교롭게도 같이 일어나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루는 말인데요. 유래에 얽힌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옛날에 까마귀 한 마리가 배나무에 앉아 울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배가 떨어졌고 밑을 지나가던 독사 한 마리가 떨어지는 배에 머리를 맞아 죽게 된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독사는 죽는 순간 독을 뿜어냈고, 그 독을 맞은 까마귀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원한을 품은 두 동물은 뱀은 멧돼지로, 까마귀는 꿩으로 다시 태어났고, 어느 날 멧돼지가 언덕 아래에 있는 꿩을 보고는 큰 돌을 있는 힘껏 굴려 꿩을 죽게 한다. 때마침 지나가던 사냥꾼이 죽은 꿩을 발견하고는 집으로 가져가 부인과 맛있게 먹었고, 얼마 뒤 죽은 꿩은 사냥꾼 부부의 아이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자라서 사냥꾼이 된 아이는 멧돼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멧돼지는 도망치다가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사냥꾼은 멧돼지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멧돼지는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하도록 가르쳐주는 자비로운 보살인 지장보살이 우물 안에 있었다. 나는 지장보살이다. 너희 둘이 쓸데없이 서로 죽이기에 잠시 멧돼지의 모습으로 변했던 것이다. 이제 원한을 풀어라. 이렇게 해서 까마귀와 뱀의 원한은 끝이 났다고 하는데, 그 후로 오비일학이라는 말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 같이 일어나 괜한 오해를 받게 된다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하는 배와 관련된 고사성어였습니다. 이상으로 이화의 월백하고 순백의 배나무꽃 만개라는 주제로 요즘 한창 꽃이 피고 있는 배나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배를 먹을 때 오비일학 또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속담에 담긴 이야기를 상기해 본다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